있죠. 어깨걸이, 명품진흥과 기초 7가지에 나와 있는 어깨걸이를요. 그것도 방법이 몇 가지가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 네 가지나 돼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막 양손 갖고 꼬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양손 갖고 꼬는 거 막 좋아하시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양손 갖고 꼬는 거는 진짜 이 관절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남들 하기 멋있으니까 양손 갖고 막 이렇게 꼬고 막 돌리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 양손 어깨걸이 갖고 손동작 네 개를 배워볼게요. 어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깨걸이 할 때 손동작 그 다음에 허리걸이 손동작 그 다음에 양손걸이 손동작이 두 개나 돼요. 자, 그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깨걸이 한번 해주세요. 자, 어깨걸이 한번 기본, 명품진흥과 기초 7가지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어깨걸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예, 요게 이제 어깨, 기본 어깨걸이거든요. 명품진흥과 기초 7가지 책에 나와있는. 자, 요거를 다시, 예, 우리 같이 좀 보실까요? 한 방향에서만 할게요. 양쪽 방향에서 하면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허리로 한번, 이게 허리걸이 배우셨나요? 네. 허리걸이까지 한번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게 그렇게 이제. 허리걸이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땡겨. 허리로 그 땡기면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만 볼게요. 시작.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양손을, 이 팔꿈치를 이렇게 좀, 이게 잘 꺾이게끔 보조를 해주셔야 돼요. 양손으로. 이렇게. 네, 이해 가셨나요?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린 거 다시. 자, 예, 네, 시작. 천천히, 뭐, 셋, 넷, 다섯을 조금만, 뭐, 셋, 넷, 허리 높은 땡기는 건 요정이 하고, 다섯, 여섯에 요 손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팔꿈치를 보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여성, 그러니까, 예, 네, 이게 한 손만, 허리만 깨서는 한 손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요게 셋, 넷에 땡겼다가, 다섯, 여섯에 이렇게 해서 여성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회전이 돼요. 예. 언제 중국 소프트는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 한다고 나 그냥 대충 여자 팔 갖고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관절이 움직이는 거라서 아무렇게나 움직였다면 다 50점 걸리고 회전 파괴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연습할 때도 절대 뭐 아무렇게나 하면은 사모님 안 해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또 빨리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 늦으면 이것도 관절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안 가르쳐드리는 건데 중국 단계 때 시작. 그 다음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시작. 하나, 둘. 네. 이게 이제 허리걸이였어요. 요거, 주의할 사항이, 아니, 한쪽에서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배우시는 단계라. 자, 주의사항. 여기서 이렇게 꺾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고 갈 때. 밀었듯이 이 손을 빨리 올려줘야 돼. 밀어봐. 밀고 이 손 안 올려주면은 막 여성 또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셋, 넷하고 다섯, 여섯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남성이 배려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예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파트너가 불편하다 그러면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셋, 넷하고 다섯, 여섯 거기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요거고요. 양손. 이제 이번에는 요 바로 똑같아요. 지금 어깨머리 바라고 똑같이 했어요. 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가르쳐드렸는데 이해 못하시는 거는 아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응. 양손 어깨걸이를 한번 해볼게요.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요 손 왼손 가지고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 요걸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양손걸이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면, 자, 하나, 둘, 이 왼손을 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왼손으로 리드를 한 거예요. 왼손으로. 이 손은 그냥 보조만 한 거예요. 예. 하나, 왼손을 땡겨서 아까 허리감기식으로 이 손을 이렇게 제껴준 거예요. 다섯, 여섯, 이렇게. 예. 예. 왼손이 이번에는 리드를 한 거예요. 자, 시작. 어려워요, 이거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예. 일단은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한 번 또 보여드릴게요. 시작. 양손을 일단 잡고, 시작.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지금 이 왼손으로 이렇게 이 왼손으로 지금 하면 되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셋 넷에 이쪽 팔꿈치 이 팔을 좀 써서 셋 넷을 해주세요. 셋 넷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셋 넷 하고 다 어깨를 밀었던 손이죠. 그거를 이 팔꿈치로 셋 넷 약간 신호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에요. 항상 여성 뒤에 있어요. 자, 이게 응용을 하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잘. 이제 여성 뒤에 있어야 돼요. 쫓아오고 있어야 돼요. 다섯, 여섯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얼떨결에. 다섯, 여섯은 항상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제 고급 기술일 때. 그 다음에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참, 요런 거, 예. 요거는 바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 셋, 넷, 예.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이해 가시나요? 셋, 넷. 다시. 자,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형태가 이해 가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살짝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셋, 넷에 이제 처음 기본기 배울 때 이렇게 물러나는 거를 이렇게 정확히 명확히 이렇게 물렀는데 이런 경우에는 셋, 넷을 조금만 이렇게 제자리에서 부르듯이 살짝만 비키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다섯에서 양손 이렇게 꼬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못 가요. 이러고 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섯에서 발만 구르세요. 다섯, 여섯, 그 하나로 발만 구르시면 돼요. 예. 죽이면 안 돼요. 바로 일단 죽이지는 말고 부르세요. 고수가 되면 죽여도 되는데 절대 중국까지도 죽이시 마세요. 고수 되면 죽이세요. 고수가 되면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고 살렸다가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어설프리 중국됐다고 또 죽여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발 다 죽어버려요. 발 구르는 거가, 그리고 요새 걷기 운동도 많이 하죠. 무슨 통신사에서는 뭐 걸으면은 뭐 돈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막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냥 많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걸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한 번 더. 남성의 오른손은 어깨, 왼손은 허리. 갔어요. 그리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둘, 그 다음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가깝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섯 가까워야 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조금만 물러나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제 거리 조절 중요해요, 이제. 고급 기술 없죠? 아니, 한쪽에서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예. 네. 좀 거리 조절이 아마 처음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리 조절을 잘해야지 여장이 이렇게 못 돌아요. 여섯 번 하자. 하나, 둘에 6시, 12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 조절, 지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선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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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손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양손은 안 놓는 걸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방법은, 자,